정신 차려라 남이야. 두려우냐? 두렵냐고 물었다. 예 아버지. 그 두려운 마음을 똑바로 직시하거라. 그래야 벗어날 수 있느니라. 아버지. 잊지 말거라. 개성에 살고 있는 김무선이란 사람이다. 알겠느냐? 나 아버지랑 같이 있을 거야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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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네가 자인의 애비다. 동생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. 알겠느냐? 예. 나. 어쩌다 그런 놈이야! 역적 특병약을 잡아라! 아버지! 나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.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아버지 아직 싸우고 계셔. 빨리 전화해서 한단 말이야. 그래 이길 수 있어. 야 이 바보야. 아버지가 가장 알아 주셨어.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해. 아니야 난 갈 거야. 돌아가. 돌아버리. 다시 가자. 어? 아버지한테 말을 드리자. 어? 제발 오라버니. 아비의 최후를 보았느냐? 내가 자인이냐? 그래, 아비가 남긴 말은 없었느냐? 외교를 모르는 자들이 임금을 옹립하니
반드시 전쟁이 날 것이다. 사식과 백성이 아니가 바람 앞에 등불이니 어이할꼬. 활은 아이가 클 때까지 부탁한다. 전추태산은 발효호미 감령이 전엔 아이들 의복부터 챙기라. 부인께 이르시게. 예. 갈아입거라. 함부로 나다니지 말고 행여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도 집안 어른들이 나서기 전에는 절대 먼저 대답하면 안 된다. 알았느냐? 이제부터 네가 자인의 애비다. 동생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. 알겠느냐? 나비더리야! 아니 그쪽이야 그쪽! 아니 성님도 보라 보라니까! 아니 성 보이고 있다니까! 아유, 나비돌이야! 그쪽이야, 그쪽! 야! 자! 아유, 야, 팀 맞았네, 좀. 不要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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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호랑아 호랑아 동학산 우리 호랑이마 너 간덩이 줄게 니마나 부르다오 어디 있나 개성에서 제일 이쁘다는 기집들 싹 다 모아놨다는 그 청월관 아니수